예, 오늘 10월 18일이고요. 금요일이죠. 제가 원래 금요일날에도 한 번씩 가볼까 포항으로 해서 막 알아봤는데 오늘 날씨 때문에 일단 우리누리호는 결항되고요. 선플라워는 새벽 5시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예 차량 선적이나 화물 선적도 없대요. 날씨 때문에.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고 어쨌든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우리누리호인가? 그것도 오늘 안 뜬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독도 입도에 한 번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딱 편해져 갖고 여유롭네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거죠. 제가 토요일날 여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예매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동항으로. 그리고 이 호텔도 제가 처음에 2박 했잖아요. 근데 1박 더 하려니까 또 방이 없대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그 또 근처에 있는 아라 호텔인가? 거기에 예약하고요. 나가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확인해보니까 그 대저해운은 그 18일 날 가는 게 그냥 예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결국 해야 되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갈 수 있겠죠. 여기서 토요일 날 떠나는 게 선라이저가 1시 20분이고 오후 선플라워가 3시 반인가? 그러니까 선라이즈호를 타고 가는 게 좀 더 낫죠. 방 잡은 아라호텔에 물어보니까 이 대저항에는 그냥 차 대면 된대요. 오잉? 여기 매표소가 아예 문을 닫았네요. 지금만 문 닫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내일 포항 가는 배 예약할 수 있어요? 저희 내일 건 예약 안 되시는데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배가 뜨면 직접 표를 끊어 오셔야죠. 아, 내일요? 네. 오전에? 원래 하루 전 예약도 받지 않지만 예. 배가 이렇게 운항을 안 할 때는 예약을 나가는 건 예약 안 받아요. 아. 네. 그러면 이따가 3시에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보고 네. 운항 결정은 아침에 결정 나야 돼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안 뜬다는 같은 경우 전날에 결정 나지만 예. 운항 결정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시간 변동이나 이런 걸 당일 아침에. 아, 그럼 내가 아침에 와야지 예약할 수 있네요? 발권을 하는 거죠. 예약이 아니라 무조건 예약은 안 되고 쉬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티켓팅 발권은 무조건 당일 아침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왠지 어저께 자면서 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오늘 배가 안 떠서 그런지 저 앞에 그 노점상도 다는 아니고 상당수가 문을 닫았네요. 장사 안 하네요. 확실히 어제보다 파도가 세긴 세네요. 근데 이 앞에 보이는 파도는 별게 아니고 저 나가서의 파도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이거? 화물선을 타고 가야 되나? 그것도 자리가 있어야죠. 그럼 일단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가보고요. 여기서 4점 몇 킬로야? 6.5킬로 10분이군요. 혹시 한번 물어보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보나마나 거기 가서도 지금은 모른다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울릉도 가는 거보다 울릉도에서 나오는 게 그 날씨 변수가 더 많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울릉도 3일째인데 날씨가 다 달라요. 3일마다 다시 그 호텔 있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방금 그 본 분은 저 그저께 저 여기서 호텔 찾을 때 막 헤매갖고 저기 위에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안산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저분도 원래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강릉 가는 배가 지금 다 취소돼갖고 연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제 모하비 택시 타고 간 곳이군요. 어쨌든 정 내일 안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표가 없다 이러면은 화물선 저기 그 부장님 붙잡고 사정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저 제발 이거 좀 해달라고. 아니면 지금 전화해서 가 예약이라도 할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화물선 타기가 싫은 게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일요일 날 새벽 3시에 포항에 도착하거든요. 아 그럼 시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화물선 12시간 타는 것도 힘들긴 한데 막 새벽 3시에 포항에 도착해갖고 그 시간에 그냥 안 자고 바로 서울로 돌아오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디 들어가서 자기도 좀 그렇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렇죠. 12시간이면요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 가는 것도 더 멀어요. 또 그것도 그렇고요 당장 오늘 할 게 없네요. 오늘 뭐 하지? 여기도 1653원이네 경유가. 휘발유 1750 얼마. 오늘 뭐 하죠? 딱히 할 게 없는데 이제 할 게 없으면은 그냥 저기 도장이나 찍으러 다녀야 되나. 도장 참.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여유가 있다고 만약에 어제 독도 안 갔으면은 오늘도 못 가는 거죠. 오늘 배 하나도 안 뜨죠 독도 가는 배. 그냥 왔다가 그냥 뭉칠 뻔했네요 어제 입도 못했으면은. 울릉도 공항 렌터카 예약소. 여기 울릉도 공항이 2025년인가? 예, 들어선다고 하죠. 그 저동항 근처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공항이. 공항 생기면은 울릉도 오기 훨씬 쉬워지겠네요. 지금은 그 멀미가 무서워서 못 온다는 분도 있고. 아 근데 멀미가 좀 무섭긴 하죠. 저 진짜 그저께 포항에서 다 출발하고서 한 이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바다로 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파도가 높긴 했죠. 이렇게 넘실넘실 멀미가 오는데 보통 그 멀미는 이렇게 구역질이 나잖아요. 아 근데 저는 무슨 몸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춥던데.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겠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니까 제가 1층 갔거든요. 1층 뒤편 그 뒤편에 있는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미 그 여러분들이 다녀가셔갖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멀미가 나면 버티지 말고 화장실 먼저 가야 되는구나 깨끗할 때. 배웠죠. 그래서 2층으로 갔는데 2층으로 갈 때도 이렇게 붕붕 뜨잖아요 그 파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허공에 살짝 뜨더라고요.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살짝 떠요. 그러니까 발이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두 개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멀미가 더 나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앉아있는 것보다 그 서있는 게 멀미가 더 나더라고요. 당연한 건가? 근데 진짜로 그 바닥에 그 누워 주무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예 매트를 갖고 와서 어떤 아주머니 그 복도에 그리고 그 시트 사이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던데. 근데 그게 멀미가 좀 덜 난다면서요. 내일 그 저기 배가 떠나는 거는 뭐 이상 없는 거죠 화물선이라서. 아 저기 혹시 그 화물선에 제가 탈 수 있나요? 아 지금 내일 여객선이 못 들 것 같긴 해갖고 혹시나 제가 거기 탈 수 있나 해갖고요. 그게 오전에 나오나요? 여부가? 그 저 제가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타야죠. 저 어차피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1시간 12시간 타야죠. 아이 멀미약 먹으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사동항 금강해운 부장님한테 전화 왔는데요 내일 차 보내는 거 이상 없냐고. 제가 그래서 뭐 여객선 잘 모르는데 화물선은 뜨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화물선은 웬만하면 뜬대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혹시 저 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오전에 봐야 된대요. 저 화물차 그 운전수 위주니까 그러면서 보고. 근데 혹시 자리가 생기면 뭐 11시간 탈 수 있네요. 멀미 안 하네요. 타야죠 어떻게. 멀미를 하든 못 하든 타고 나가야죠. 저기 보이는 게 여객선 터미널이에요. 화물선 터미널은 그 옆에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은 저 사동항 터미널이 저동항보다 더 멋있어요. 저거는 뭔가 되게 시멘트로 막 발라갖고 멀리서 보면은 되게 모던한데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1등 펜션이구나. 사동항 근처에도 그 숙소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뭐 울릉도에서 가장 좋다는 비치온 호텔도 있고 펜션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그 직원 말대로 주위에는 뭐 음식점 이런 게 거의 없네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내일 선플라워에
기차도 같이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꿈이고요. 공상과학 소설이죠, 그거는. SF 소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가장 베스트가 선라이즈 호를 타고 가는 거죠. 선라이즈 호가 1시 20분이니까 포항에 도착하면 6시 전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선플라워는 3시 반인가 출발해서 도착하면 뭐 거의 저녁 8시에 도착하니까 이왕이면은 선라이즈 호를 타는 게 낫죠. 아, 여기선 터미널이 아까 제가 봤던 거기 그거 아니네요. 요거네요, 이거. 물론도 처음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착각할 수도. 아, 섬일주 관광 유람선도 있네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 때는 선라이즈 호를 타고 왔으니까 좀 더 배가 큰 덜 흔들 거 아니에요? 선플라워를 타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화물선이라도 타야죠. 여기 보시면은 선스타호라고 관광 섬일주 유람선 이것도 꽤 크네요. 중형급은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여기가 울릉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근데 여기도 주차장이 꽤 넓은데 왜 엊그저께는 그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바람 엄청 부네. 어쨌든 여기 끝까지 오면은요 막다른 길이에요. 저기 뭔가 뚫려 있는데 저기 가봐야 다시 돌아올 것 같고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웬걸 아까 저 저동항보다 사람이 뭔가 더 많은데요. 혹시 모르죠. 이 저 선플라워는 배가 좀 크니까 갈 수 있을지도. 금일 포항행 우리누리호는 통제됐습니다. 매표 업무 시간이 끝났대요. 벌써 금일 2층 사무실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근데 여기 시스포빌은 오늘 울릉도 독도 갔다 왔나 보네요. 근데 아마 입도 못했을 거예요. 저 계세요? 아, 저 혹시 내일 그 포항 가는 거 예약할 수 있나요? 네, 통제됐습니다. 아, 내일도 안 떠요? 우리누리요? 내일도 포항 가는 거 안 떠요? 네. 아, 내일도 통제됐대요. 아, 근데 사동항이 저동항보다 훨씬 깨끗하네요. 이 안에가 이게 더 최근에 생긴 건가 보죠? 또한 차량 선장님은 일성해운 054의 247의 9300으로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운항 안내는 1번, 여객선 도착 안내는 2번. 상담 전화가 많은 관계로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안 받는군요. 그럼 뭐 도동항으로 한번 가보자. 선플라워가 생각해보니까 도동항이네요. 여기서 5.3km 가깝네. 근데 5.3km도 여기서 별로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따가 점심 먹으러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저동항으로 가지 말고. 이제 보니까 저 호텔 비치온이 여기 있군요. 이게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전화 해보니까 아, 최저가 10만원이고 그 다음이 12만원인데 그게 저 산전망, 이 바다전망은 14만원. 근데 여기는 은근히 또 온돌방이 많아갖고 그것도 꼭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됐다고. 어차피 차를 여기다 선적을 하면은 왔다갔다는 해야 되잖아요. 택시를 한번 타긴 타야 되니까 그냥 그 식당이 많은 저동항에 잡았죠. 아라호텔. 비치원 호텔이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때 1층에 횟집도 있고. 지금 뭐 도동항 가서 물어보나 마나 다 문 닫았겠죠, 매표소가. 저동항도 그렇고 여기 사동도 그렇고 오늘 아예 다 결항이다 보니까 다 매표소가 다 문을 닫네요. 독도는 우리 땅 펜션이네. 펜션 이름이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저 왠지 느낌에 저 내일 화물선 타고 갈 것 같아요. 내일 못 나가든가. 아니 만약에 내일 화물선도 못 타고 나가면은 일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도 사실 간다는 것도 보장이 없고. 근데 간다고 해도 도착하면은 포항에 최소 6시는 되니까 밤 저녁에 스팅어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이거 반납해야 되니까. 엄밀히 보면 이제 일요일에 그 여유가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유럽보다는 밤에 운전하는 게 낫죠. 밤에 유럽은 너무 컴컴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밝으니까 좀 낫죠.
일단 좀 마음을 비우고요. 일요일이라도 나가자.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고요. 도동항에 가서 물어는 보고 점심이나 먹어야 되겠네요. 저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이제. 이거 바람 많이 불어갖고 드론도 못 띄워요. 이거 어제 이거보다 바람이 덜 부는 날도 드론이 막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지금 이 정도 바람이면은 이 드론 못 띄우죠. 아, 띄울 수는 있는데 뭔가 되게 불안하죠. 바다에 떨어지면 환경오염. 이거 어떻게 뭐 찰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 드론 찍은 거 그 제1함대 그 드론 담당한테 압축 파일로 다 보냈는데 문자가 아침에 왔거든요. 자기가 퇴근 후에 확인하고 말해주겠대요. 이걸 왜 퇴근하고 말해주죠? 보통 이게 업무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상하던데. 아니 울릉도는 뭐 길이 좁은 거 괜찮은데, 아 저 서울에서 흔히 못 보는 삼각대 지나가네요. 누가 샀지? 아니, 울릉도는 이게 버스 정류장인가? 되게 뜬금없는 곳에 있네. 그 뭐 길이 좁은 거 이런 건 괜찮은데 보면 포장은 다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이거 울퉁불퉁거려요. 아 그리고 아직까지 자동차 매장은 못 본 것 같아요. 울릉도에 자동차 매장이 없나 보죠? 뭐 카센터나 이런 건 되게 많이 봤는데 자동차 매장은 아직 못 봤네요.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입이 막 타네요. 입이 막 타. 도장이나 찍으러 저기 앞에 현대 있다. 아 이거는 그냥 서비스센터군요. 블루엔즈. 근데 도동항이 일로 가는 거 맞나요? 지금 계속 산인데 거리는 얼마 안 남았고 1.5km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여기 길이 이러니까 겨울에 눈 오면은 진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와 헤어핀 되게 길다. 아 사동에서 도동 가려면 이렇게 작은 산 하나를 그냥 넘는군요. 게이트볼 옆에. 그러고 보면 그 울릉도는 또 과속 방지턱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좌회전. 하긴 이 정도면은 과속 방지턱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워낙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삼각대가 두 번이나. 저 서울에서도 저기 저 삼각대 30분 만에 두 번 못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한 30분 만에 두 번 봤어요. 이야. 성인봉 관광. 성인봉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도동이 사동과 저동 그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울릉 스팀 세차. 해피니스 펜션.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어요. 향후촌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울릉도에. 여기 뭔가 또 있다. 대박. 아니 삼각대 다 울릉도로 왔나? 30분도 안 돼갖고 세 대를 보다니. 저 서울에서도 30분 동안 삼각대 세 번 못 봐요. 야, 왠지 그 펜션은 이 도동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저기 펜션이에요. 펜션 되게 많네. 까치 펜션.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호떡 맛집 아닐까요? 아닌가? 저 그동안 다니면서 호떡은 별로 못 봤는데요. 3일 동안. MG 새마을 금고. 여기 저 식당 이름이 뭐 묵고예요. 뭐 묵고. 아 근데 여기 저동보다 이 도동이 그 가게들이 그 디자인이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한데요. 더 예뻐요. 저동보다. 저동은 좀 되게 오래됐는데 도동은 뭔가 좀 더 세련됐는데요. 도동 주차장. 주차장도 더 멋있네. 저동보다. 도동 오니까 저 파도가 더 높게 치네요. 이렇게 막. 여기가 도동 터미널인가 보죠? 맞다. 야 여기 주차장 진짜 좁네. 자리가 없어요. 없어. 도동에 비하면은 사동과 저동은 주차 천국이네요. 아이고 또 버스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비켜주지? 너무 좁네요. 대면은 못 내리죠 제가. 선루프로 내릴 수도 없고. 대박. 여기 마지막에 딱 하나 자리가 있네. 와.
맨떡이야. 오늘 바람은 많이 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여기서 떠나는 선플라워가 3시 반이죠. 오후. 예, 지금 맵에서 다 문 닫았어요. 여기 왜 왔죠 도대체? 와 진짜 바람 되게 세게 부네요. 오늘만 보면은 내일 다 배 못 들 것 같아요. 여객선은 믿을 건 화물선 뿐이죠. 여기 보시면 택시가 다 SUV죠. 카이런도 있고 코란도 투리스모도 있고. 여기에 이런 갑판대가 있는데 뭔가 저동보다 더 아기자기하네요. 좀 더 예쁘죠. 호떡 하나 사 먹어야 되겠네요. 진짜요? 진짜. 아 5년 그 독도 5년 만에 간 사람도 있어요? 5년 만에 간 사람 그래 제법 많고. 8년 만에 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요. 독도 못 가가 내가 죽을 싶어도 못 죽고 내 죽어도 된다. 되게 작년에. 작년 8년 만에. 전 그러면 운 되게 좋은 거네요. 아유 운 100% 좋은 거. 아, 호떡이 이렇게 생겼군요. 갑자기. 아. 커피도 배가 잡차. 아 예. 너무 먹나? 예. 아 배. 이거 호떡 두 개에 4,000원, 하나에 2,000원. 되게 비싸네요. 일단 시켜놓고 나서 가격 물어봤는데. 시키기 전에 가격을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호떡이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그 어저께 본 그 모짜렐라 치즈 그거랑 좀 비슷한데. 근데 별로 맛은 없어요. 뭐 그냥 그러네요. 보통 호떡은 이렇게 둥그레하고 그 안에 그 꿀이 되게 달잖아요. 이거는 별로 안 달아요. 저기 저 호떡집 사장님이 이거 아메리카노는 서비스라고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으러 가네요. 그럼 뭐 오늘 점심은 이걸로 떼야 되겠네요. 호떡 두 개면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하죠. 근데 진짜 지금 파도 장난 아니에요. 파도가 세게 쳐갖고 막 이만큼 올라와요 가끔. 이게 끝으로 가니까 조금 맛있네요. 달아요. 호떡 기다리면서 얘기했는데 저기 사장님이 진짜 파도가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대요. 자기 딸이 어저께 들어왔는데 파도가 너무 넘실대갖고 정말 죽다 살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독도에 뭐 5년 만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은 거예요. 와서 한 번에 바로 닦았으니까. 작년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입도했다는 사람도 있었대요. 배불러. 호떡 두 개 먹으니까 되게 배불러요. 또 하나는 안 판대요. 두 개. 이게 커피가 공짜니까 뭔가 별로 안 비싼 느낌? 4,000원이라도? 그러네요. 어우, 파도 봐. 저 그리고 여기서 또 티어스 하나 샀네요. 반팔. 반팔은 또 하나 사줘야 제맛이죠. 우리의 땅 독도. 이게 12,000원. 유럽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12,000원이면. 제가 이거 사면서, 어르신이 하거든요. 내일은 혹시 그 여객선이 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떠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 있잖아요. 되게 그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목소리, 어조. 내일은 뜬다고. 그래서 내일은 뜰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금강해원 가니까, 이틀 전 날씨를 미리 내일은 안 되고 수요일은 뜬다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강에 온 그 아저씨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뭐 뜬다 그러면 뜨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터미널에 가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죠. 저 갑자기 호떡 먹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스타렉스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안에 뭐지? 아이고 나온다. 여기 배 타는 곳이구나. 저 진짜 여기서 드론 한번 띄워보고 싶네요.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갖고.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데 그다음 한번 뛰어볼까요? 아, 살떨렸네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갖고 처음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높이 안 띄우고 특히 바다로 안 나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짝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갖고 그 드론을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드론이 제가 한 제 허리춤 이 정도 띄우니까 이 고양이가 딱 그 뛰어오르려는 자세로 계속 있었는데 드론 덮칠까봐 쫄았네요. 아, 여기 부두 배경이랑 바다 배경이랑 하니까 진짜 뷰가 끝나게 나왔어요. 그냥 제 핸드폰으로 일단 봐서는 진짜 뷰가 끝나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게 하얀색이니까 차가 뭔가 이거랑 좀 대비가 돼서 그런지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갖고 드론이 똑바로 안 서 있어요. 얘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심지어는 저 그 차 높이 정도로만 띄우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이게 자꾸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바다로. 그래서 높이를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마 계속 있었으면 아마 바다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바람을 맞아서 지 맘대로 이렇게 공중으로 뜨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내려줘야 되고. 근데 그림이 되게 멋있게 나와갖고 진짜 좋네요. 딱 그 차 찍을 때 그 좀 센스 있게 이렇게 파도가 한번 탁 쳐주면 더 멋있었을 건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그 약간 무슨 굴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로 가서 이렇게 드론 띄어서 이렇게 보려니까 저쪽은 좀 바람이 더 세게 부는지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저기도 그 무슨 그 산책로? 거긴가 봐요. 날이 좋으면 저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떡으로 점심도 때웠겠다. 그 호텔 가서 짐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뭐 할지. 저 진짜 조금만 더 높이 뛰어보고 싶었는데 저 이 위쪽은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아갖고 아까 그 깃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죠. 더 높이 뛰었으면 진짜 하늘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맘대로. 여기서 3.2km고요. 저동항까지 3.2km인데 한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15분이지 실제로는 더 짧게 걸리는데. 근데 오늘 제가 잡은 호텔 그 아라 호텔은 그 골목길에 있어갖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주차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워낙 가까우니까 그냥 저동항 터미널에 해도 되고요. 거기 그냥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 저기 주인 아줌마 그러는데. 아니면은 그 앞쪽에 있는 그 길가에 그 라인 있대요. 그 선 쳐진 곳에서는 그냥 대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가 강치 스트리트네요. 삼각대 또 봤다. 아, 이제 보니까 저 삼각대 렌터카로 울릉도에 많이 넘긴 모양이네요.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는데. 호떡 다와. 저기가 진짜 호떡 원조집 아닌가. 제가 엄한 데 가서 호떡 먹은 게 아닌가.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네요. 솔직히 맛이 없어갖고 그냥 순 밀가루 맛이어서 밀가루 맛 약간 단맛 포함되고. 여기가 도동 약수공원 있고. 그렇다고 오늘 뭐 짐 풀고 그냥 지금부터 계속 호텔에 있으면 그 뭔가 좀 한심하잖아요. 아니 호텔에 있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일할 형편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노트북으로 그 영상 편집이 안 돼요. 아니 뭐 되긴 되는데 막 진짜 그지같이 돼요. 그 모합이 일부처럼.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는 영상 편집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틀 뒤면 돌아가니까. 아, 원래 이제 오늘 딱 돌아갔으면. 아, 그래서 아까 그 호떡집 아줌마가 그 선플라워인가 그거는 오전 5시에 갔대요. 어쩐지 그 울릉도 알림이에 그 선플라워가 오전 5시를 변경했다고 나오긴 했거든요. 세상에, 오전 5시에 배 타려면 도대체 몇 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5시에는 바람이 안 불었나 보죠? 이제 아침 돼서야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근데 왠지 그 오전 5시에 출발한 배는 진짜 멀미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게. 1749원, 1653원. 가격이 똑같은 것 같죠, 여기는? 어저께 본 거랑? 근데 확실히 기름값이 비싸긴 비싸네요. 근데 이런 섬은 기름값이 좀 비싸도 이해가 되죠. 벌써 다 왔네요. 진짜 가깝다.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면은 그 울릉 고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어저께까지 잤던 포세이돈 모텔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골목길에 아라 호텔 있죠. 제가 오늘
잡은 곳. 어저께 물어보니까 뭐 대략 한 11시부터는 방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12시 13분이니까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위드유 호텔 보이는군요. 그러면 차를 야 갤러퍼 이노베이션 스피드.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쪽이 포세이돈 호텔이고 저 잡은 아라 호텔이 요골목에서 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제 보니까 저동이 뭔가 약간 올드타운 같은 느낌이고 저 도동이 좀 뉴타운 같은 느낌이네요. 마침 여기 또 스트렉스가 한테 빠져주네요. 어찌나 고마운지.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밍 맞게 빠져줄까. 제가 잡은 아라 호텔이 바로 이 올라가면 골목길에 있어요. 좀 되게 좁아요. 호텔이 아니고 모텔. 아니야 모텔이 아니고 좀 약간 좀 여인숙 같은 그런 느낌이죠. 되게 좁은 골목에 있죠. 예. 예.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예. 200. 예.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층 달라고 그랬죠. 최대한 낮은 방. 아, 이거 독일인가? 독일도 아니고. 문이 안 열려요. 아니요, 됐어요. 생각보다 방 괜찮은데요? 남의 집 창문 전망이네요. 아, 방은 괜찮은데 창문에서 넘어오는 저 청국장 냄새가 있네요.